하와이 슈! 슈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또 카드깡 컨텐츠 준비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또 새 카드팩 하나 준비했거든요. 지난번에 정말 갖고 싶었던 울트라 레어를 넘어선 하이퍼 레어 두억 신이를 갖고 싶었는데 의림도 없죠. 그냥 바로 입국을 당했었는데 확실히 그 하이퍼 레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팩에 영혼을 담아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요번 도깨비 파티에 이스터에그가 있거든요. 만약에 하이퍼레어가 안 나오면 유튜브 각을 고걸러라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랄게요. 자, 바로 한번 까봅시다. 하나 둘 셋 핫. 자, 일단 첫 번째 이드라 부적 나왔고요. 오늘은 너냐 연지야? 구인에 이어서 오늘은 연지야? This is 연지 타임? 땅 먹기. 이게 AR 되는 카드는 댓글에 남기신 거 보니까 예, AR 표시가 되어 있대요. 자, 호물클로스 부적 없고 땅 먹기. 와우, 금지된 숲의 망령. 야, 이거 AR 있다. 아니, 이거 땅 먹기는 너무 오래 먹는 것 같은데. 이게 한 종류당 카드가 몇 종류가 나오는 겁니까? 우와. 야, 이거 그거랑 비슷한데? 예전에 슬렌더맨 있잖아요. 슬렌더맨도 이거랑 비슷했었던 것 같은데? 좋아. 다 잡아버렸는데? 다 잡았는데? 마지막 3단계까지 빠르게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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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취생. 요거는 없네, XAR. 아직까지 뭐 별거 없거든요? 초반이니까, 흐름만 좀 가져가 보자고. 오, 진명의 지팡이는 나왔지만, 이거 딱히 쓸 데가 없어요. Mellow. And 연지 음문이. 빙의 된 여자, 여우 구슬. 와, 잠깐만, 너무 똥팩인데? 아니, 슬슬 이쯤에서 원래는 한 번쯤 나와야 되지 않나요? 아니, 슈퍼레어도 안 나오는 건 뭐야? 자, 또발망. 연지. 구인의 영혼의 듀오. 구두리. 노리개. 아! 야, 이거 어떡하냐? 슬슬 불안하다, 쟤. 뒤에 다 몰려있을 겁니다. 예. 자, 라바나브. 구하리. 깨끼. 구미오 목걸이? 와, 6개째인데 슬슬 진짜 4분의 1 넘게 깠거든요, 지금? 아니야, 이건 모든 건 다 큰 그림일 겁니다. 하이퍼레어 뉴억시니를 뽑기 위한 큰 그림, 빅피처. This is... 나와라. 네비로스 리본? 아, 이거 뭔가 데자뷰 같은데? 어! 이 팩의 흐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아! 뭐야! 오늘 뱀파이어랑... 어? 뭐야! 완전히 똑같네! 아니 어떻게 중복이 걸려도 똑같은 팩으로 중복이 걸리냐? 스택이 쌓인 걸 겁니다. 네. 하나 둘 셋 헛. 땡땡이 케르베로스. 또지. 구두리. 어? 설마 또. 또 진명의. 오, 와우! 리온이 나왔네요. 서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 테마사. 아, 나 리온이 처음 알았네. 리온이가 혼혈이었군요.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나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. 잠깐만, 리온이 좀 바뀐 이미지인데 한번 살펴봅시다. 나와라, 리온이. 안녕? 나랑 카드 게임 할래? 짝맞추기 게임이요? 자. 자, 해보자. 자, 시작! 시작! 어, 또. 쉽지? 어, 여기까지 뭐 쉬운데요? 오케이. 이것도 뭐 톡톡톡톡. 아직까진 쉬워. 아, 더 어려운 건 해봐. 어, 숫자 좀 많아진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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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. 위험했다 위험했다. 그 다음에
너무 아쉽다, 리우나. 다음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기운을 넣어줄게. 어떤 기운이요? 자, 다음 구미호 목걸이. 하, 뱀파이어도 오지게 나오네. 연지스? 오늘 이거 울트라에 나오긴 나옵니까? 케르베로스. 이거 뒤에 빛깔이 좀 수상하다. 두확신 방망이. 아니, 두확신 방망이 있고 그 두확신이가 나오란 말이야. 아, 역대급 흐름이네요 진짜 이거. 자, 다음.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. 아직 한 좀 남았어요. 한 8팩 남았네요. 이 뒤에 다 몰려 있을 겁니다. 핫. 신동식, 또하리, 객기. 아, 가은의 인형도 그만 나오시고. 구인남. 근데 구인남인데 이거 AR 있네요.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아이고, 백수 그 자체주. 일어나세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? 예? 아니 빨리 일어나시라고요. 아니 가스 청목형형불 여자 구하리 신동식 뚬비. 아, 뚬비도 저번에 나왔잖아. 큰일났네 이거. 요번 팩 역대급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. 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아. 청목형형 구인의 엑조디아 넘어서 누굽니까? 희원이. 어우, 희원아, 너는 좀 봐줘야지. 우리 미호. 이번엔 미호한테 전화가 오네. 희원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 친구야. 안녕. 나 희원이야. 야가 뭐 도깨비 전화하는 거다. 응. 그 소문 들었어? 뭔 소문?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영혼을 빼앗긴대. 아, 보이스피싱이요? 너무 무섭지 않니? 그러니까 친구야.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. 절대로. 절대로. 약속이야. 그래 친구야. 자, 갑툭튀 나와야지 이제. 슬슬 나왔다. 내일 보자. 이렇게 가나? 설마? 뭐야? 저게? 이게 또 안 받으면 안 되죠. 전화 받지 말랬지? 역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. 제발 쭈까삐까 구미호 구인의 연지스 노리게 미호. 이거는 저거겠죠? 고스트 스타겠지? 그렇지. 하나 둘 셋 핫. 자, 다른 도깨비라도 좀 나와주세요. 도깨비 한 두 종류가 더 있거든요 지금. 구두리, 현우, 청목형형. 감비. 야, 이거 완전 중복이네. 큰일 났다. 이게 첫 번째 팩이랑 좀 겹친 게 너무 안 돼요. 제발. 뽑기형 휴지 여기서 무너집니까 이렇게? 태호야, 이내야 이러지마. 우리 진해기 신 구미호 목걸이 넘어서 마지막 한 장! 핫! 구미호? 이거 무슨, 이거 또 퍼즐인가 보네. 한심하게. 아니, 망했어! 외모 파!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핫! 제발! 객기! 미호야, 여기까지. 곤비? 곤비 나왔는데? 자, 곤비 한번 만나보자. 곤비야. 곤비와 함께하는 도깨비의 숫자. 근데 여기서 더 안 나오겠죠? 그 대장 도깨비 나와야 되는데. 숫자. 나와라, 깨! 이 숫자들을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오늘 내가 선택해준 숫자 잘 기억해두라고. 잠깐만, 이거 좋은 일이 생길지도. 6자리면 로또에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울트라레어 좀 주세요! 울트라레어 한 장 무조건 있단 말이야. 태연이 덜 저리 가고. 연지야? 미호야? 청목형의 불? 나 두억신이! 근데 이거 고스트 스타잖아요. 너 말고. 자, 이제 진짜
여기서 울트라 에러가 떴을 때 됐다. 3, 2, 1. 누구냐? 청목형 형이 나왔는데요. 이게 울트라 에어가 보니까 이 팩당 한 개씩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. 청목형 형이나 한번 봅시다. 우리 얼마나 이쁜지. 와. 청목형 형. 제야 이제 시작이다. 야, 멋있긴 하네. 워닝. 뭐지? 와우. 무빙 피해! 한 바퀴 돌아주고. 오케이. 패턴 파악했다. 파이어! 한 바퀴 돌아서 잡아주. 뿅! 아, 시원하게! 대표드립니다. 자, 피해! 우! 마지막. 대망의 팩 하나만 남았습니다. 오픈. 아, 근데 이제 하이퍼레어는 물 건너간 것 같긴 해.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라도 거둡시다. 조난객을 넘어 연지 구인남. 제발 마지막 한 장 뭡니까? 3, 2, 1 오픈! 자, 그렇다면 비장의 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네요. 자, 이 팩의 뒷면을 보시게 되면 도깨비 파티라고 써져 있습니다. 여기 뒷면을 비추면은 도깨비 파티장을 입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무슨 이스터에그일까요? 헛? 도깨비 파티장? 암호는 말이죠, 노크 세븐이라고 하거든요. 한번 두드려봅시다. 떡떡떡 떡떡떡. 아니 뭐야 이거! 야, 이 클럽이 열려 있었네 이거. 뭐해 니들? 오 예. 뭐야? 쭈까 삐까 쭈까 삐까. 빵에 힙한 신빈님이시다. 신빈님이시다. 드랍 더 빗. 요 래퍼 신비 카드 보러 가. 카드 보러 가.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네요. 아, 여러모로 좀 아쉬운 카드팩이었네요. 그 대장 도깨비만 나왔으면 도깨비 파티도 소환할 수 있었는데 하이퍼레어도 못보고 너무 아쉽네요. 자,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네, 카드팩도 한번 즐겨봤습니다. 네, 확실히 요번에 도깨비 파티 추가된 카드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거 다 모으려면은 적어도 한 6팩 이상은 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마지막으로 저번에 요 댕댕이 있잖아요, 레오. 얘가 이 쓰다듬으면요 결국에 케르베로스로 변한다고 하던데요? 얼씨구? 돌아 제껴? 아우 귀여워. 뭐지? This is 케르베로스! 와. 저는 그렇다면 다른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슈바!